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참 좋아하는 언니한테 선물 받았어요.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 아돌포 캐사다는 애리조나에 사는 그런 카운슬러 또 교육자라고 하고요. 바오로 딸에서 펴낸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91년에 초판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과 2010년이죠.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입니다. 살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때 전시회 때 언니가 와서 받은 거여서 전시회 때 받았던 사진도 같이 읽었던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하느님, 그렇죠.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느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책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요새는 이기적인 거라고 많이 착각하지만 사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를 사랑하기, 아돌포 캐사다의 책. 혹시나 지금 남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정말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부응해서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